내가 운전자라면. 내가 운전자라면. 자, 만일 여러분들이 블박스 운전자였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? 여기 보여요. 근데 왜 이제 보이죠? 네, 브레이크도 못 잡았어요. 바로 코앞에서 보였대요. 브레이크 발이 가는 순간 부딪혔다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라이트 불빛이 30m는 비춰지는데 지금은 한 10m? 15m도 안 돼요. 검은 옷을 입고 갑니다. 앞으로 걸어가요. 가운데는 화단이 있어요. 왕복 10차로 도로예요.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사진 보시죠. 핸드폰. 아까 그 보행자가 들고 가던 핸드폰 여기 있고요. 여기 이거 무슨 자국일까요? 머리 부딪힌 자국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들이받으면서 꺾이면서 머리, 뒷머리를 팡 비쳤을 것 같아요. 거기서 다시 한번 붕 위로 갔다가 뚝 떨어지면은요. 사망 아니면은 식물인간 됩니다. 불박사 속도가 좀만 더 빨랐으면은 사망이거나 식물인간 됐을 그런 사건이에요. 지금 다리가 복합골절이래요. 머리도 다쳤대요. 근데 의료 파업으로 수술도 못하고 지금 대기 중이래요. 이 사고, 무단횡단으로 1차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저는 빠르지 않았어요. 한 4, 50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. 1차로에서 사람을 부딪혔어요. 부딪힌 다음에나, 부딪히는 몰랐는데 부딪히고 나서 아 사람이구나. 정말 뿅 하고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 브레이크도 밟지 못했습니다. 사람 다친 건 정말 제가 안 됐고요. 할 때 좀 더 조심했을 때는데 그렇지만 이게 제 잘못이 더 큰가요? 누가 더 어떻습니까? 저건 무단횡단자 100%다.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. 50대50이다.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. 어떻습니까? 건너가는 사람보다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더 안 보인대요. 건너가면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. 라이트에 뭐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앞으로 걸어가는 게 더 안 보인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. 자동차는 미등이라도 있잖아요. 사람은 스텔스 사람이잖아요. 스텔스 사람. 느리게 가는 스텔스 사람. 100대 빵이라는 견이 75%.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9%. 50대 50이 4%. 자동차 더 잘못이 2%.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? 제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도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넓은데요. 1차로 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. 저 영상 다시 한번. 화단. 정말 피하기 힘들죠. 그러나 이 사건 법원에 가면요. 이렇게 나올 겁니다. 무단횡단자 잘못 50% 넘지 않을 겁니다. 한 40에서 50 나올 것 같아요. 뭐 그런 게 다 있어.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. 제가 재판을 쭉 해보면 저 사고 만약에 빨간불의 무단횡단이라든가 또는 육교 발효 및 무단횡단이라든가 그럴 때는 60% 또는 그 이상 봅니다. 근데 저런 도로는요. 넓은 도로 저기 가로등도 있잖아. 가로등도 있고 아니 전조등 불빛이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보여. 전통적으로 저런 사고 50% 잘 안 넘습니다. 그런데 막상 밤에 진짜 잘 안 보여요. 그리고 저 넓은 길에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걸 예상할 수 있나요? 아직까지는 무단횡단 잘못보다 운전자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. 법원에서. 그러나 앞으로는 무단횡단자 잘못이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저렇게 큰 도로 또 중앙에 화단까지 있고 중앙에 뭐 펜스까지 있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. 그런 곳에 무단횡단 또는 저 1차를 걷는 사람 저런 경우는 무단횡단자가 전적인 책임지는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무단횡단은 자살행위다!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모든 보행자들에게 심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